대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강일구입니다. 2024년 3회 문제 풀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부하에 성간 전압 1 0 0 v 가 주어졌고요. 삼상 전압을 가했을 때 선전류 어, 지금 그림 보시면 선전류 IA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림 잘 보시면 우리가 N 쪽에 Y 걸선 저항부하고 오른쪽에 콘덴서 델타 결선. 지금 하나의 A 선에 Y 하고 델타가 두 개가 있죠. 뭐 이런 경우죠. 이중 Y 걸선으로 바꿔 야 됩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보조 칠판을 꺼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진 그림에 어차피 대칭이니까 한 상만 그리면 되죠. 한 상. 그래서 한 상. A 선 안에 지금 Y 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가볍게 그릴게요. 그리고 바깥에 있던 델타를 Y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Y로 바꿔주면 Y가 몇개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더 편하게, 바로, 이중 Y 결선. 바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Y 결선 연결하면 되고, 자, 여기가 이제, 콘덴서 고는 건데, 일단, 콘덴서가 지금, 델타 결선으로 있는 거, 지금 델타 결선으로 있는 거, 이렇게. 자, 이게 C죠. 델타를 Y로 바꿀 때, 어떻게 돼요? 델타는 뭉쳐 있으니까 3배 큰 거고, Y는 흩어지니까 3분의 1배 작다. 그러면 뭉쳐 있다가 흩어지는 꼴이니까 3분의 1 작죠. 그러면 이때 3분의 1 C. 이러면 뭐죠? 조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로 바꾸는 거니까 현재 너는 페르시죠. 그래서 먼저 옴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오메가 C분의 1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3으로 나누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오메가 10분의 1을 나누기 3. 그럼 우리는 3, 오메가 10분의 1,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3, 오메가 10분의 1. 여기는 문제에 주어지는 알 값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이 이야기 이해 되시죠? 자, 요걸 그대로, 문제로 오셔서, 지금 현재 알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기호로 가고 있죠.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y로 바꿨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만 보시면 되죠. 하나만. 그러면 너는 3 오메가 c 분의 1 됩니다. 그러면 요두 개가 이중 y 결선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리시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한 상만 중심에서 보시면 이렇게 된다. 어차피 대칭이니까 다음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호로 여기가 아리오 너는 3오메가 10분의 1. 자, 이 상태에서 바로 IA, 바로 y 결선의 뭐죠? 선전류입니다. 이게 지금 델타가 Y로 바뀌었어요. 이중 y 결선 그러면 선전류 부르죠? 그런데 y 결선은 선전류와 상전류가 서로 뭐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 선전류인데, 바로 상전류를 구하면 돼. 그러면 이게 병렬이잖아요. 한상의 임피던스보다는 뭐죠? 병렬이니까 어드멘턴스. 한상의 어드멘턴스에다가 무슨 전압? 그렇습니다. 상전압. 그러면 상전압은 여기 성간전압이 100V니까 상전압은 이 부분이죠. 여기 중성전압 밑에는 생략됐어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00의 루트 3 그래서 보기 보시면 상전압 즉 루트 3분의 100 들어있는 3번 아니면 뭐죠? 1번이 강력한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딱 보자마자 가로 옆에 루트 3분의 100 있는 거 찾으면 돼요 1번과 3번 그런데 벌써 그림 딱 보시면 3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찍어도 몇 번? 1번을 갖다가 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카운터는 이 병렬 두 개의 어드멘턴스 합성. 지금 현재 야들은 단위가 뭐죠? 옴, 이른바, 임피던스죠? 병렬에서 어드멘턴스는 각 소자의 어드멘턴스로 구해서 더하면되는 거니까 너는 뒤집어 알분의 1. 너를 뒤집으면 당연히 뭐죠? 3, 오메가 C를 뒤집으면 3, 오메가 C. 문 닫고 여기 상전압 성간절음 루트3으로 나눈다, 그죠.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오메가 옆에는 뭐가 생략돼 있죠? 그렇습니다. J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시험장에서는 정석을 풀 시간이 없어요. 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항 Y결선, 콘덴서가 델타네. 그러면 일단 델타를 Y로 바꿔야 돼. 이중 Y, 이렇게, 이중 Y 되는 거죠. 근데, 바꾸는 과정에서, C 오므로 바꿔 오메가 10분의 1 3분의 1 작아지니까 3 오메가 10분의 1이야 그러면 딱 봐도 3이 있네 보기에서 3이 들어가 이것도 어려우시면 그죠? 전체 보면서 아이 문제 나오면 R 세개 C가 세개 우리는 노름 세개에서 3땡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문제 나오면 3땡을 계약해 2번 아, 기본적으로 그죠? 땡키죠? 라플라스의 공식인데 그 많은 계산 중에 그죠 공식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램프 함수, 경사 함수 t의 n승에 라플라스 나면 기억하십니까 분모에 s 봐가지고요 그다음에 n승에다가 하나 더 커지고 또는 증가하고 분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n팩토리얼 이른바 느낌표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딱 보시면. 느낌표가 1번, 2번 있고요. 아, 바로 1번의 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음, 비정형파의 전력과는 문제 나왔습니다. 지금 비정형파 나오고 마지막에 전력 단위가 와트죠. 만약에 여기가 V A R 파 무효전력 나오면 꼬랑지가 뭐죠? 코사인. 그래서 여기는 유효전력, 평균전력이니까 뭐죠? 코사인. 그래서 우리는 어, 방금 제가 무효 전력 사인이라고 했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주파수끼리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죠 기본파, 기본파, 그 다음에 3 고조파, 3 고조파, 5 고조파, 5 고조파. 그러면 우리가 각 주파수의 전력은 3 개가 있죠. 3 개를 구해서 썸 더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5 고조파가 뭐죠? 코사인입니다. 우리는 코사인을 사인 바꾼다. 사인 바꿀 때 기존의 것은 똑같고 현재 호도법이죠. 3분의 파이는 암산하면 60도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60도야. 여기다가 기존의 각에다가 얼마 더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90도 더하면 암산 들어가면 여기가 플러스 30이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죠? 바로 각 주파수의 소비전력, 평균전력 권한.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가 최대값이니까 어떤 방법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앞에다가 2분의 1 쓰시면 기본파의 최대값 100, 그 다음에 전류 최대값, 그리고 코사인 뭐죠? 위상차. 지금 암산되시죠? 30도 마이너스 30도. 즉, 우리가 기본파의 위상차는 큰거 빼기 작은 건데 큰게 30. 공식에 마이너스고 작은 거 마이너스 30.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돼서 코사인 60도가 되는 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 고조파인데 만약에 이게 무효전력이었으면 여기 꼬랑지가 코사인 될신무죠 사인만 들어갑니다.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3 고조파인데 앞에가 최대값이 그죠? 마이너스니까 계산기로 마이너스 50분리해주고요그 다음에 전압 전류 15그 다음에 이것도 코사인 3 고조폐 위상인데 암산하면 60도 너는 30도 60 빼기 30이니까 너는 그래서 30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5고조판이 왔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전압 최대값 25, 그 다음에 전류는 10, 그리고 위상차, 코사인 해갖고 아무것도 없죠. 0도, 그 여기는 30도로 바꿔놨죠. 그러면 우리가 0 빼기 30이니까, 그래서, 아니, 큰 거, 30 빼기 0이니까 30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거죠. 자, 이거를 계산기로 열심히 풀어보시면 이게 283 나옵니다. 이런 건데, 어, 이런 것들은 계산기를 잘 이용하시면 돼요. 끊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피상전력인데, 자, 이거는 지웁니다. 피상전력은 조금 힘들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소비전력을 구하면 답은 끝납니다 그래서 피상전력은 그래 공식은 간단하죠. 전압의 실업값 전류의 실업값인데 전압의 실업값은 커다란 루트 안에 최대값이죠. 가로열고 루트 2 100하고 문 닫고 뭐죠? 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 2인데 마이너스 50은 어차피 제곱은 플러스니까 그냥 50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5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전압의 실로값 없고요. 그 다음에 이어받아서 전류의 실로값 이건데 여기다가 밑에 쓸게요. 그러면 똑같이 루트 2분의 20의 제곱, 루트 2분의 15의 제곱, 실로 값을 구하는 거죠. 루트 2분의 10의 제곱에서 푸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계산기가 한꺼번에 작업하면 용량 5가 안됩니다. 이 노란거 하고 엔터하고 루트해야지 이렇게 해서 1 5 4일 나올겁니다. 계산기에 맡기시면 되는거죠. 다음 문제 4번 보시면 이런거는 딱 읽으면 답 나오죠. 아, 바로 분포정세에 관련된 문제인데 친절하게 임피던스 Z 나왔고 어드멘턴스 Y 나오고 마지막에 R하고 G가 0이다. 실수 값이 0이면 무슨 선로죠? 그렇습니다, 무선실 선로죠. 무선실 선로에 바로 마지막에 전파 정수 감마죠. 전파 정수는 기억하세요. 전파 곱하기 곱하기 그래서 커다란 루트 안에 z 하고 y가 곱하기인데 지금 문제에서 r 없습니다, G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루트 안에 남는거 오메가 l 그 다음에 오메가 c 그러면 루트 안에 j 오메가 공통제곱이니까 나오고 못 나오는거 커다란 루트 안에 l,c 그래서 이런거 많이 만났죠. 그래서 답은 1번 되는거 충분히 풀수 있을겁니다. 다음 문제 5번 보시면 가대현상 문제인데요. 그림 딱 보시면 소자가 r C죠. RC 직렬입니다. 그럼 우리가 RC 나오면 전류 일반식이 자동으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R분의 2 e 하고 RC는 바로 뭐죠? 지수 2에 마이너스 뭐죠? RCT야.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보기에 지수 2가 안 보이죠? 그렇다면 문제 어딘가에 시간 있을 거야. 자, 시간 보는데 앞에 있는 T 있고 이 시간은 스위치를 닫은 거고 맨 마지막에 전리는 t 입구로 0 플러스 0 플러스라고 해서 당하지 말고요 플러스라는 건 스위치를 닫은 직후 순간 바로 초기값이죠 바로 t 대신에 여기다가 보죠 t 대신에 0을 갖다가 넣어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런 거 많이 연습돼 있죠 이게 곱하기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요 덩어리가 영이죠. 그래서 우리는 2의 마이너스 0승은 0승분의 1이고 1분의 1은 1이야. 그럼 남는 거는 뭐죠? R분의 2만 남아. 그래서 우리의 답은 뭐, 그림에서 저항은 키로옴이죠. 옴으로 바꿔 1000, 전압은 100. 그럼 결국은 10분의 1이니까 0.1 되는 거 암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C 회로에 전류값을 암기한 다음에 보기에 지수2가없네 시간 t 값을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다. 이거죠 다음 문제 보시면 6번. 어, 지금 우리가 딱 보시면 <laughs> 선에 저항이 있고요. 델타 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 i인데 i가 어디 안에 있죠? 델타 결선 내부에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상전류. 지금 물어보는 건 이른바 델타 개선의 상전류 이런 상태에서 상전류를 못 구하죠. 우리는 바깥쪽에 있는 선전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선전류를 구하면 델타 개선의 상전류는 먼저 선전류보다 루트 3분의 1 작은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전류를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델타 개선을 y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여기를 Y로 바꿉니다. 쭉쭉쭉 근데 대칭 평행이죠. 평행일 때 델타를 Y로 바꿀 때 뭐죠? 3분의 1 작아지죠? 그럼 여기가 3분의 1 R입니다. 나머지는 대칭이니까 의미가 없죠. 한 상만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기죠.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를 나머지는 이제 대칭이니까 그릴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가 R 여기가 3분의 R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선하고 상의 직렬이니까 전체 한 상의 임피던스는 당연히 한 상의 임피던스는 두개 더하면 되니까 숫자끼리 기호끼리 따로따로 더하자 그러면 이게 암산하면 3분의 4R 보이시죠 그러면 이런 거 아시죠? 무슨 결선이에요? Y 결선. 우리가 Y 결선에서 바로 여기에 전류를 무슨 전류? 선 전류. 그러면 구할 수 있죠? 볼까요? Y 결선의 선 전류가 결국은 여기에 뭐죠? 선 전류랑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 전류는 Y니까 뭐죠? 상하고 똑같죠? 그러면 상 전류는 뭐죠? 한 상의 임피던스에다가 무슨 전압? 상 전압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한 상의 임피던스가 바로 우리는 3분의 4r이라고 썼죠. 그리고 분자에 필요한 전압은 무슨 전압? 상전압. 근데 여기 a하고 b 사이는 뭐죠? v는 성간 전압. 뭐로 나와야 돼요? 루트 3. 자, 이쁘게 쓰시면 범분수 그죠? 밑에 루트 3 내려오고요. 옆에 4r 그리고 위에 3 여기 바로 뭐죠? 여기에 흐르는 선 전류입니다. 우리 문제는 델타결선 내부의 상이니까 이 값을 구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되죠? 루트 3으로 나누면 되죠. 루트 3 나눈다는 건 곱하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답은 찌+ 찌 곱하면 3이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4 아래 V가 나온다. 조금 무거운 것 같지만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델타 결선 나오면 이걸 뭐죠? Y로 바꾸는데 대칭이니까 3분의 1로 작아져. 그리고 선과 상을 이어서 한 상의 임피던스를 구해. 그러면 y 결선에 선전류가 여기에 선전류가 같은 건데 Y는 선하고 상이 같아 직렬이니까 상전류는 Z분의 v p 야쭉 해서 구하시면 3번 나옵니다. 다음 문제, 7번은 문제 딱 있는 순간의 답이죠. R, L, C인데 무슨 공진 나왔습니까? 직렬 공진의 선택도. 자, 이런 거 연습 많이 되시죠? 우리는 직렬 공진의 선택도 나오면 분자의 뭐죠? 커다란 루트 안에 뭐죠? C분의 L. 분모는 뭐죠? R. 그래서 암기할 때 루트라는 거 뭐죠? 뿌리, 시골. 뿌리를 차려서 뭐죠? 농, R 갔다 오자. 농, R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암기할 때 농, R 그래서 뿌리를 차려서 농, R 이게 돼야 되죠? 끝! 그러면 이제 계산기 모드로 그죠? 아우, 단위만 맞추면 되죠? 분자의 L이니까 미리 나죠 마이너스 3승. 근데 C는 마이크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6승. 그리고 분모에 R, E. 그래서 계산기 뽕뽕 때리면 아마 25가 나올 겁니다. 자, 8번.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태분항과 노튼의 관계죠. 지금 N쪽에 A 그림 보시면 태분항으로 나오고 오른쪽에 노튼. 우리가 태분항과 노튼은 뭐죠? 쌍대로야. 그러면 태분항을 노튼 바꿀 때 어떻게 해요? 개방된 단자를 연결해. 그러면 전류가 흐르죠? 이때 전류는 바로 I는 R분의 봉이야. 그래서 당연히 3. 그리고 조심할 건, 태분양이가 구한 합성 저항을 로트는 그대로 쓰는데, 다만 뭐죠? 병렬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림이 다돼 있고 찾는 거니까, 3암 빼야 2. 그래서 답은 4번. 가볍게 확인할 수 있죠? 다음 문제 9번 보시면, 음, 딱 보니까 T형 해로에서 시정수 물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수는 뭐죠? 단위가 뭐 어드민턴스죠. 그러면 어떻게 구는 거죠? 세로측. 세로측에서, 세로측인데 단위가 뭐죠? 모가 됩니다. 세로측이 C값인데, 지금 현재 옴 돼있죠. 뒤집어야 되지. 모우나죠? 3분의 1. 그래서 답은 충분히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A값 겁니다. 그러면 A는 1 플러스 하살표. 자, 하살표. 인지 되시죠? 쭉 가서 밑에가 분모, 위에가 분자, 그러면 3분의 1이네. 그렇다면 D도 한번 해보자. D도 1 플러스 N쪽 하 살펴 쭉 어, 밑에가 분모니까 3분의 2네 이렇게 해서 느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B는 복잡하죠? B는 뭐예요? 가로 치기 답인데 두 개나 있죠. 이럴 때는 뭐죠? 머릿속에서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뭐 보너스. 그 보너스는 바로 뭐죠? 이 그림 상에다가 그대로 나누게 해갖고 밑에 누가 있습니까? 쓰리 위에 누가 있습니까? 두 개를 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1 0 번.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칭 좌표법 문제에서 A상 전압이 많이 났는데 B상 전압이 났습니다. 먼저, B상 전압의 공식 아셔야죠. 우리가 앞에가 0으나 하면, 뒤에가 1단계 숫자가 나옵니다. 쭉, 쭉.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2단계. 2단계는 뭐죠? 벡터 연산자 들어가는데, B상이니까 두 번째, 가운데가 A제곱, 세 번째가 A. 여기다가 뭐죠? 문제에 주어진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뭐죠? 손으로 못해요. 계산기에 맡기면 는데 자, 일단은 식을 한번 써볼게요. 아우, 영상분 100에 30이야. 그 다음에 이때 A제곱은 아시죠? 복소수를 넣는 순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우리는 벡터 연산자 a 제곱은죠 240. 이거를 이용하면 세상 쉬운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상분은 계산기 보도록 할게요 100에 60 마지막 플러스 이어받아서 A는 아시죠 바로 벡터 연산자 100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에 V2를 넣어 주시면 200에 80자 식은 이렇게 썼는데 계산기에 이걸 한꺼번에 누르게 되면 오류가 납니다. 가로를 못 묶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따로 따로 먼저 이거를 갖다가 풀어요. 그래서 엔터 그러면 어, 그 다음에 더하기 누르시면 엔서 나오겠죠? 그러면 더하기 하고 이거 들어가는데 얘는 가로를 뭐죠? 한번더 열고 그래서 여기다가 200하고 80하고 문 닫고 엔터 치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들어가면 되니까 플러스를 이렇게 플러스를 이으면 엔서가 나오고 여기다가 요거 100에 30 엔터 치면 복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현재 뭐죠? 극좌표니까 마지막 계산기 뭐죠 시프트 2번 3번 아 기억나요? 시프트 2번 3번 엔터 누르게 되면 3번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건 계산기에 맡겨야 됩니다. 다음 문제 11번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자동 제어공학 문제인데 그 많은 문제 중에서 그죠. 마지막에 이득 나왔습니다. 이득이 이득이 두 개가 있죠. GS 형태가 있고 GS-HS. 여기는 GS니까 GS 형태는 공식이 뭐예요? 20 로그 크기죠. 물론 여기가 이제 상용로그 10인데 보통은 계산기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GSHS 형태의 2등 나오면 20노구의 크기분의 1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밑에 거니까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자, 현재 허수만 나왔죠. 자, 허수. 허수의 크기는 뭐죠? 저그 자신이 크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넣어봤자 허수는 뭐죠? 크기가 바로 그 자신이 크기니까 2 5오메가 근데 문제에서 그 다음에 오메가 뭐죠?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오메가 대신에 5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00. 그러면 크기가 얼마죠?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넣으면은 계산기 해주시면 우리 가 암산하기 위해서 100은 뭐 10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마무리는 요거랑, 요거랑 곱해갖고 40dB 쓰는 거,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은 11번에 40dB 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12번. 오, 어, 이런 거는요, 우리가 극점의 위치에 따라서 그죠? 하는 건데, 어, 지금 이 X가 극점이죠? 극점. 극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우방면. 그래서 이런 거뭐 증명할 수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극점이 우방면에 있으면 뭐죠? 지수함수가 플러스가 나서 점점점 뭐죠? 크게 진동한다. 3번. 만약에 이게 극점이 좌방면에 있으면 뭐죠? 바로 시간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점 작아진다. 간폭 진동. 이것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야는 우방면에 있으면 그죠 이렇게 해서 점점 점점 커지는 거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음 특성 방정식 나왔습니다 몇 차예요 4차 그러면 특성 방식 정 나오면 그죠 우리가 세로 측으로 4차 3차 2차 1차 세로 지금 뭐죠 루스 안정 판별부를 쓰고 있죠 그러면 앞에 개수, 4승은 1이죠. 그리고 6,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6, K. 마지막 뭐죠? K.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 구하셔야 돼요? A, B, C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A, B, C.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이 1열. 이 1열의 일렬. 이 요소가, 그죠? 1열의 요소가 일렬의 요소가 0보다 크면 되는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그죠? C값 구하기 위해서 B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순서 아시죠? 여기다가 A 구합니다. A값 구하는 방법. 바로 에가 분모. 6분의 X자. 6하고 11 곱하면 암산하면 61, 66. 그 다음에 1과 6 곱하면 6 빼주는 거죠. 그러면 60이니까 A 값은 10. 그래서 A 값은 10. 그다음에 b 값 봅니다. b 값은 분모는 6이죠. 6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는 없으니까 자리를 0 만들어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b는 분모는 6이고요. 6과 k, 6k고 마이너스 1곱하기 0은 0이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예요? k입니다. 여기가 k. 자 드디어 c 값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c 값. 그러면 c 값은 바로 얘가 분모니까 10분의 이렇게 x 제한 되니까 60이죠. 그다음에 빼기 6k. 자, 우리는 이 값이 뭐죠? 1렬의요소가 0보다 커야지 안정한 조건이니까 0보다 큽니다. 그럼 이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넘어가면 60 6k. 그러면 6으로 나누면 뭐죠? 6으로 나누면 k는 10보다 작다. 근데 너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서 k 하나 했으니까 k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10보다 작고 여기서 0보다 크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흐름 기억하시면 되겠나? 다음 14번 문제. 아, 이거는 공식을 아셔야죠. 마지막에 응답인데 어떤 응답이죠? 인디셜 자, 일단은 응답이라는 건 출력 CT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달함수 GS, 뭐죠? RS분의 CS인데, 바로 출력이 CS죠? 그러면 GS 곱하기 RS. 이게 바로 출력인데, 응답이라는 건 바로 영납 플러스에서 바로 시간함수로 출력을 내는 걸 응답이죠. CT. CT가 바로 응답인데, 그러면 N쪽을 취했으니까 오른쪽도 보죠? 역, 라, 플라스, 쉐스니깐 오른쪽도 뭐죠? 역, 라, 플라스, GS, RS. 요게 바로 응답을 구하는 공식이죠. 기억나시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에 GS 값은 주어지고, 바로 RS는 문제에서 안줍니다 말로 나온다 했죠? 인디셜. 바로 인디셜을 다른 말로 뭐죠? 단위계단. 그래서 우리는 R, s에다가, 얼마? s분의 1을 넣는 거죠. 단위계단이 ut니까, 이니셜이 ut니까. 그러면 끝. 여기다가 넣어보자. 그러면 역나 플러스 s 플러스 1에다가 s분의 1. 그러면 결국은 이걸 역나 플러스 하라는 거죠. s, s 플러스 1분의 1. 물론, 이런 걸 갖다, 그죠? 영나플러스 방법이 있죠. 부분문수. 근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분자가 혼자 있으면, 둘 사이에 뭐죠? 마이너스. 근데 1번도 마이너스, 3번도 마이너스라, 어, 답이 조금 구분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죠? 보기를 나 플라스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이런 공식 아셔야 돼요. 역 나플라스 하는데, s, s 플러스, 알파, a, 알파. 이런 형태의 역 나플라스 결과는 a, 1 마이너스, 알파, t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일단 만드는데, 현재, 알파가 얼마예요? 1. 그러면 여기다가 a가 1 집어넣어도 시계 변화가 없죠? 그럼 이게 바로 마음속에서 A고, 요게, 알파죠? 알파. 그러면, 암산되시나요? 1 있으나마나 생략이고, 그냥 1 마이너스, 마이너스 t.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1번, 그냥 풉니다. 그래서, 두 개짜리 나오면, 이런 공식을 이용하시면, 영라 플라스가 가볍게 풀수 있습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입력이 두 개인 다중 입력 블록 썼는데, 문제 보시면 마지막 출력 C를 물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입력을 나눠서 보시면 돼요. 아, 첫 번째는 A가 입력. 그러면 B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블록 선으로 볼까요? A가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C. A와 C 사이에, A와 C 사이에 블록이 3과 5가 두개 있는데, 직렬이니까 곱합니다. 1 5 그리고 밑에는 4그로. 아, 보이죠? 부호는 요게 우리의 부호니까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거 전달 함수 서볼수 있죠? 입력 A, 출력 C. 그러면 일단 피드백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분모에 뭐죠? 두개 곱합니다. 그래서 60이고 분자에는 뭐죠? 가로측에 있는 블럭 15.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입력을 갖다가 B로 잡는 거죠. 그래서 B하고 C 사이에, B하고 C 사이에 누가 있죠?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C 돌아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건데, 여기까지 오는데, 올때 4하고 3 만나죠. 바로 직렬이니까 곱하는데, 마이너스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홀수니까 결국 이게 마이너스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 그러면 전달함수도 B분의 C는 1. 플러스 곱하면 60이고요. 분자는 가로축에 5. 그러면 최종 답은 이두 개를 더하는 건데 문제 보시면 친절하게 a 1, b 1이죠. 그럼 여기가 1, 1이니까 식의 변화가 없죠. 여기가 1, 1이면 결국은 c가 두 개죠. 그러면 최종 우리의 답은 이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61분의 15, 61분의 5. 그러면 61분의 20이니까 계산기 뽕뽕 때리면 사, 3번이 나올 겁니다. 여기 지금 보는 건잘못됐죠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2번, 3번, 이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3번, 이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음, 상당히 오래 걸리는 문제죠. 우리가 천의 행률 나왔습니다. 일단 천의 행행률 나면, 공식, 아셔야 되죠? 천이 행렬 공식은 그래. 역, 나플라스, si, 마이너스, a의 역행렬. 엄청난 거죠? 자, 이거 하나씩 풀어야 됩니다. 먼저, 넘버원, 뭐죠? 이거를 푸는 거죠. 이때, si라는 건 단위 단형, 행렬. i가 단위 행렬이고, 그래서 이때, si는 지금 보시면 a가 2 곱하기니까, 2 곱하기 2의 si는 뭐죠? s, 0, 0, s. 대각으로 s가 두개 있는 게2 곱하기 2 si죠. 거기다가 a, 자, 문제에서 주어진 a 개수를 넣어줘서 풉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푸시면 자리를 잘 맞춰야 되죠? s 빼기 0이니까 s. 그 다음에 0 빼기 0은 0이고요. 0 빼기 빼기니까 마이너스 1이고, s 빼기 빼기니까 s 플러스 2.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은 여기가 2번 역행렬이라는 거죠. 자, 역행렬. 이게 좀 어려운데, 지금 행렬이 나왔죠. 역행렬은 먼저 크기 분의 1. 크기는 뭐죠? a, b, c, d면 ad. 이거 곱하죠. s, s 플러스 2. 그 다음에 곱하는 건데 0이죠. 그럼 이게 크기고 그다음에 우리는 크기 2분의 1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 가로안에 방금 했던 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죠. a하고 d는 서로 자리 바꾸는 거죠. s 플러스 e s. 그다음에 b하고 c는 뭐죠? 마이너스 곱하면 1 0. 바로 이제 이걸 마지막 뭐죠? 역라플라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들어오시면, 세 번째 들어오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보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어차피 두 번째는 0이니까 전부 다 0. 별 도만 되죠? 그러면 여기가 1, 도만 되고, 바로 여기. 세 번째만 조지면 되겠네요. 세 번째. 자, 그러면 세 번째 조지면,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 세 번째 들어오면, 이거죠? s, s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결국은 야를 갖다 보죠. 역라플라스하면 된다. 어,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쁘게 쓰시면 세 번째가 s s 플러스 2분의 1죠. 이 자, 이거를 역라플라스하면 답이 나오겠네. 이거 우리가 방금 앞에서 만났죠. 우리는 이거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를 2 e 집어넣고 앞에다가 2분의 1 하면 식이 하나 값죠 바로 이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는 이게 a 값이니까 바로 0나프터 하면 2 분의 1 1 마이너스 2t 금방 나오죠 그러면 세 번째가 바로 뭐죠 여기 여기네 요렇게 어 답을 딱 찍었네요 4번 그래서 나머지도 해보면 됩니다 나머지 뭐 해볼까요 요거 요거 해볼까요 요거 네 번째 자네 번째 요게 들어가면 여기죠 들어가면 자, 네 번째인데 좁으니까 두 번째 할게요. 이거죠. s, s 플러스 2분의 s인데, 이거 약분 되면 s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지수함수 뭐죠? 마이너스 2t. 충분히 할수 있죠. 여기서는 요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를, 알파가 2니까 2하고 앞에 2분의, 요게 a 값이에요. a, 1 마이너스 지수 2에 마이너스 알파 t. 그걸 이용한다면 됩니다. 17번. 아, 이건 읽으면 답이죠. 어, 문제 보시면, 친절하게. 여기가 포인트죠. 오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어 동작. 딱나오죠 여자 이름 미오. 그래서 미분 동작이죠. 미분 동작. 그래서 D. 답은 2번. 그래서, 어, 오차가 커지는 걸 제어하는, 방지하는 거 미분 동작. 미오. 미오. 그래서, 비례 동작은 P인데, 야의 특징은 뭐죠?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적분은 반대로 그죠? i라고 하는 건데 i 동작을 하는 거죠. 근데 i인데 얘는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했더니 문제를 풀수가 있더라. 그래서답은반번로니다다음 문제를 풀번 방금 풀었던 문제의 연장, 똑같은 영역인데, 어, 지금 PD 제원은 어떤 특성인가? 우리는 보통 이거 공부할 때두 가지가 있지 습니까 PI하고 PD. 그래서 우리는 PD 하면 MBC 시사 프로그램 PD 수첩. 수초. PD 수첩은 뭐죠?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거죠. 진상. 그래서 바로 진상 보상 기랑 관련된 거고 또는 반대로 보죠 지상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죠 피디 나오면 사건의 진상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 되니까 요 정도만 언급하고요 자 그다음에 19번 근계적 개수는 아시죠 분모 극점에서 분자 0점에서 해서 가장 차수가 높은 게 근계적 수인데 우리는. 여기 분모에 제곱, 제곱, 제곱. 그럼 극점이 몇개 나오죠? 네 개. 4개. 네 개니까 근계적 수도 똑같이 네 개. 뭐 간단하게 읽으면 답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20번 보시면 음, 딱 보시면 같은 또 계열의 문제가 나왔죠. 근계적 수입니다. 아 아니, 근계적에는 실수축하의 교차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20번은 실수축과의 교차점 다른 말로 뭐죠? 정근선의 교차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실교라고 줄일게요 실교 실수축과의 교차점 그러면 얘는 공식만 알면 되죠 공식이 뭐예요? 극점의 수 빼기 0점의 수 분자는 뭐죠? 극점의 합 0점의 합자 그러면 그림 보시면 극점 0점을 구하셔야 되죠. 여기, 다기까요 자, 지금 극점 0점입니다. 자, 기억나세요? 극점은 어디가 0? 분모가 0이고, 0점은 분자가 0이죠. 지금 먼저, 분자가 0이 되는 조건은 가로 s 대신에 마이너스 1이니까, 0점은 마이너스 1. 그럼 극점은 보이시죠? s니까 0. S 플러스 5가 0달러 마이너스 5. 너는 마이너스 8.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옵니다. 극점의 수는 3개니까 3이고요. 0점은 하나 그리고 극점의 합, 합, 마이너스 13. 빼기, 마이너스 1.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2분의 마이너스 마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0이죠. 어려운 수학이죠. 마이너스 6.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어,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